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플레이오프 진출팀은 확정됐지만 아직은 보여줄 게 많은 두 팀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순위, 조금이라도 밝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2024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 그리고 중앙대학교 청룡체육관에서 이상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자 승으로는 동국대가 앞서요. 그리고 동국대는 지금 명지대가 남았고 경희대는 지금 건국대가 남았거든요. 한 경기씩. 대표가 그렇게 막 나쁜 팀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실점이라든가 3점 슛률이 조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리바운드하고 압박 수비 그 메이드가 되면 무조건 압박 수비로 오거든요. 자, 먼저 원정팀 명지대학교의 라인업 짚어보겠습니다. 소준혁, 원성욱, 박지환, 장지민, 김주영 선수가 스타팅5로 출전합니다. 네. 이어서 홈팀 중앙대학교입니다. 김휴범, 고찬유, 서지우, 임동원, 강현수 선수가 나섭니다. 네, 김휴범군요. 네. 팀오프와 함께 양팀의 네.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홈팀 중앙대학교가 먼저 공격합니다. 고찬유 짧게 주고받고요. 미드레인지 던져봅니다. 어우, 좋았어요. 깔끔하게 득점하면서 중앙대학교가 먼저 득점 뽑아냅니다. 네. 뒤로 빠지면서 들어갑니다. 페인트존 안으로 진입. 긁어내면서 수비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올라갑니다. 빠른 트랜지션 오른쪽에서 오른손 레이업. 네. 명지대학교가 2대1을 만듭니다. 네. 중앙대가 반격합니다. 김유범 3명 사이 네. 스텝 받고 올려놓습니다. 예전의 실력이 또 나오고 있어요. 내주고 캐치앤샷 바로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고찬유. 고찬유 선수는 깨끗해요. 네, 보니까. 네, 저기 또 서지우 선수도 또 살려내잖아요. 또 1학년 선수입니다. 임동원을 받습니다. 네. 뒤쪽으로 갑니다. 임동원이 이동하면서 마무리. 김유범 선수하고 임동원 선수. 박지원이 속도를 냅니다. 왼손 레이어. 자, 박지원 선수 득점력 좋습니다. 자, 1쿼터 명지대 박지원의 흐름입니다. 네. 김유범 왼쪽으로 강현수 돌면서 석점! 저렇게 무빙으로 나와서 스텝 잡아서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4학년 선수가 다칠까 봐. 네. 네. 오른쪽 두 점 네.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발목이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원승욱을 줍니다. 소준혁 두 명 사이 소준혁 올라가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명진의 득점. 자, 김주영 선수가 또 이 그 타이밍을 잘 맞췄죠? 네. 앞에 달고 던졌습니다. 네. 와, 오늘 슛감이 상당히 좋은 김유범 선수입니다. 네, 김유범 선수 아주 리딩도 잘하고 지금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해서 찬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김주영이 비어 있습니다. 김주영의 석점 꽂힙니다. 야, 진짜 뭐 작전 타임 이후 성공했어요. 김유범 탑에서 페인트존 안으로 수비 날리고 쉽게 득점을 올립니다. 롱리바운드는 명지대가 유리하죠. 네. 밖에 있는 선수 오펜스들이 유리해요. 소준혁! 소준혁 샷클락 버저비터 석점! 이 모습이 소준혁의 모습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7초입니다. 앞쪽 넣어줍니다. 페인트존 안 넘어졌는데요. 네, 그대로 갑니다. 득점! 그리고 이 득점과 함께 양팀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 홈팀 중앙대학교가 23-14의 스코어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온 선수들 원건 선수 나왔고요. 두 팀의 2쿼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내주고 좌중간 네. 임동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임동원 선수가 그 외곽 수비, 안쪽 수비 뭐 없이 마무리면 안 돼요 또. 네. 네. 박지원의 패스, 김주영 돌면서 왼손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스위치 디펜스에서 이태우입니다. 바운드 패스. 김주영 탑에서 석점! 김주영입니다. 야, 김주영 선수 슛 좋은데요. 속도를 냅니다. 네. 오른손으로 높게 뛰어올라서 마무리. 원근 선수가 이 돌파도 굉장히 빠르지만 높이가 있어요. 왼쪽에서 석점 꽂힙니다. 네. 김태현 선수죠? 김태현의 연속 득점. 서지우 내주고 스크린 타고 이동합니다. 고찬유 띄워줍니다. 엘루 패스 네. 마무리가 됩니다. 들어갔어요.
아, 계기 좋네요. 속공 갑니다. 명지대학교 네. 이태우의 오른손. 김주영이 비어 있습니다. 김주영 석점. 지금 세 개째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동. 페인트존에서 넘어졌습니다만 반칙이 아닙니다. 소준혁이 빠르게 갑니다. 아웃 넘버 트랜지션 오른쪽. 오, 이태우 네. 넘어지면서 반칙.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아, 분위기 올랐어요 명지대. 명지대학교 역전에 네.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했죠. 네. 이태우 성공합니다. 김유범 앞에 8초의 시간. 골밑 패스 연결이 됩니다. 샤크락 3초예요. 2초, 1초 네. 슛 성공. 두 팀의 어떤 공격이 펼쳐질지 네. 보겠습니다. 다음원 이후에 명지대 공격입니다. 3초 남았습니다. 파고듭니다. 득점 실패. 하지만 리바운드 잡고요. 득점 막혔어요. 블락. 블락 이후에 원건 짧게 내줍니다. 페인트존 안에서 네. 연결이 되면서 득점. 시간 지났습니다. 속공 가는데 네. 턴오버가 됩니다. 한 번에 네. 한쪽 김주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명지대는 행운이죠. 길게 오른쪽 박지환 페인트존 안에서 오,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갑니다. 네. 두 점차 한 번에 길게 페인트존. 아, 그 전에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끝났습니다. 네, 네, 아쉽네요. 자,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양팀의 2024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39대 37 홈팀 중앙대학교가 두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 쿼터에 명지대는 지금 전술을 조금 바꾸면서 40%긴 하지만 다섯 개밖에 안 던졌고요. 네. 지금 명지대학교는 12개 던져서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김우범 그리고 강현수, 네, 고찬유, 소준혁입니다. 샤크락 1초입니다. 소준혁 반칙 득점 인정. 앤드원입니다. 소준혁 지금 그 수비 앞에 속이면서 올라갑니다. 김동훈 선수 슛 좋아요. 명지대를 중계하면서 봤는데 장지민 선수도 굉장히 이기 좋아요. 네, 석점 들어갔어요. 김태현 명지대 또 던지나요? 탑에서 갑니다. 김주영 오늘 석점의 마술사. 100%. 야. 오른쪽 이경민 두 점 던집니다. 성공. 김동훈 선수 지금 뭐 슛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살려야 돼요. 고찬유가 돌아나오면서 석점 도전 성공합니다. 고찬유 선수하고 서지우 선수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들이 이제 왕카운에서 도와주는 걸로 나오네요. 이경민 네. 빠르게 석점. 석점이 터지네요. 또 내주고 석점 던집니다. 짧게 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원건 네. 오른손. 이 원건 선수가 골밑 올라갈 때 굉장히 타점이 높거든요. 빠르고 네. 네. 석점 살짝 길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의 공격 계속됩니다. 이번엔 왼쪽 45도 3 네. 포인트 이경민. 이경민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원건 네. 네. 들어갔어요. 야, 원건이 올라가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들어갔는데 서지우 선수가 또 원건 속도를 냅니다. 원건의 네. 오른손 레이어. 원건 선수 아주 두 명의 압박. 이경민의 패스. 골밑 덩크 꽂아 넣습니다. 덩크인가요? 임동원의 네. 득점. 기도 했습니다. 고찬유 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흐름의 3쿼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 67대 52의 스코어. 중앙대학교가 3쿼터에서 흐름을 가져갑니다. 네. 짧게 내줍니다. 고찬유 스텝 받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네. 서지우의 높이. 그래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왼쪽으로 네. 길게 소준혁이 올라갑니다. 소준혁. 자, 서준혁 선수. 서지우 직접 몰고 갑니다. 서지우 안 들어갔지만 네. 본인이 직접 잡고 다시 마무리. 샤크락 5초입니다. 왼쪽. 자, 공을 잡고요. 샤크락 1초. 어렵게 김유범 터프샷 성공합니다. 안쪽 넣어주는 김유범의 패스 끊어내는 네. 명지대학교 아웃 넘버 상황. 오른쪽 좋았어요. 안쪽 갑니다. 네. 속공 마무리 명지대. 김유범 뒤에서 두 명의 수비를 맞이합니다.
임동원 왼쪽에 순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석점! 네. 중앙대 석점! 자, 덤 뒤로 내줬습니다. 최홍준 스크린 타고 석점 던집니다. 최홍준의 석점. 네. 중앙대학교가 90대 73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면서 홈 마지막 경기 기분 좋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2연승으로 좀 달렸고요. 그리고 지금 8승 5패가 되면서 공동 4위권으로 들어갔습니다.